그 야곱은 영에 대한 이렇게 사모함 많은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약속에 대한 신뢰함 못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어떤 게 왔었냐면은 그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때 본인은 뒤에 숨고 앞에 뭔가를 계속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해보자 동행자 양, 소, 낙타를 그치. 보냈잖아요. 자기가 다 한꺼번에 보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맨 뒤에다 놓고 예. 조금씩 예, 안전빵으로 그리고 제가 가자. 누가 보면 제가 뭘 안전빵으로 가자는 거지, 안전빵으로. 누가 저기 누가 제가 빵뭘 얘기했는데 우리 네, 간사님이. 이걸 뭐 어떤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냐면 아, 내가 내 잘못에 내가 뭔가를 할때 내가 뒤로 이렇게 딱 숨고 내 이거를 가리기 위한 핑계거리들이 되게 많았다. 는걸 깨닫게 해주셨어. 왜그 핑계거리가 뭐냐면 이게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무슨 예를 어려움이 들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야 돼. 실적이 좋아야 돼. 근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아, 나 수술을 5번을 했고 나는 그리고 마취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아, 이게 자기 자꾸 그리고 이렇게 100년 합리화를 시키는, 합리화를 해서 나의 나의 스킬을 합리화 가리려고 하는, 나의 나의 부족함을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가리려고 애씀이 엄청 있었다는 걸 발견하셨구나. 우리 다 그래서 있지, 그런 게. 못했어 못했어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봐줘.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내 못한 거에 대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좀 투자받고 이런 걸좀또 많이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피를 익혔으면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하지 못하는 우리 언니한테 투표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용기를 내라 해서 다시 표현해야 되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이게 그런 게 목사님은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알아, 그럼, 혹시? 야, 표현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용서해달라 했어. 언니한테 미안하다. 제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좋게 해주려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잘하셨네. 예, 네, 근데 그게 그말 나오기까지가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 만약에. 그게. 참, 예, 네,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자존감 낮은 거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뭔가 높은 숨기고 사람들은 싶어 대단한 소리 계속 들으세요. 어렵지 그래서 않아요. 내가 이번에 이거를 장자에서 하면서 앞에 일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줘서 그걸 깼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덤으로 더 깨닫은 게 있는데 뭐였냐면 제가 암기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공부를 하면 암기가 안 됐어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아무리 근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하면서 같이 비춰준 게 뭐였냐면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IQ 검사한 걸 내놨는데 나 80이라 했어 IQ가 아, 돌고래 진짜 IQ 나타났다. 오 마이 갓.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묻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또 우리 과거도 바꾸잖아요. 저번에 수업했을 때 과거에 갔어. 거기 또 일을 하나 묻혔어요. 나 IQ 180이다. 잘하셨어.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나 IQ 180이네. 나 80에 쏙갔네. 나 180이네. 이렇게 그건 되면서. 진짜 그렇게 돼. 여러분이 뇌가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니까. 신기해요, 우리 뇌가. 그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처리가 전에는 머리가 꽉 조여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진행이 안 됐는데 좀 이렇게 일 처리가 좀 빨리 되는 거예요. 그좀 신나는 거예요,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또한 가지 그게 아까 이랬을 때 핑계 댄게 내가 건강에 대해서 이거 건강 때문에 못했다. 내가 아팠다. 근데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몸을 안 돌본 그걸 계속 거예요. 합리화하면은 계속 자매님 아프게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맞아 이제는 이제 기도만 할 뿐에 그때 이제 먹는 거 조심해야 됐잖아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갔다 오면 저녁에 그니까 맨날 컵라면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한 이제 경우네. 컵라면 끊고 요번에 잘하셨다. 밀가루 이번에 끊고 먹는 거, 육체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강조했죠? 네 먹는 거 끊고 그 라면 끊고 과자 먹는 거 끊고 오늘 아이스크림 먹는 거 끊고 그다음에 매달리기 그건 운동 다 숨쉬기 드셨네. 운동만 했는데 매달리기 매달리기 했어요? 예 매달리기 네 했어? 매달리기 운동? 매달리게 하고 덜덜이도 올라가고 발 한번 얹으면 되는 기계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얹은 거예요 그 위에 근데 발을 올려서 10분 덜덜이 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거 했고 하나는 장자로서의 그 깨달은 게아난 장자야 그나 축복은 있네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면 다될것 같은 거예요 어우야.
무장자권까지 왔어. 응. 그래가지고 우리 딸아 내가 너무 축구해가지고 갑자기 좀 우울하게 있던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막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그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있는데 뭐 자녀 때문에 뭐 힘든 게 있다. 그뭐뭐 얘기하다 뭐 이게 본인 말 가운데서 나 기도해 주겠 싶다. 이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내가 내가 알았다면서 나다다다다 팍팍팍팍 기도하다가 그 뭐가 나왔냐면 자매님이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인정받지 못한 거에 상처가 있으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시간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함을 하나님의 그 위로를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이 공명되냐? 그랬더니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게 느껴진대요. 오, 예.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 느낀다는 할렐루야. 게, 그 공명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거거든. 사랑이란 단어가 확 들어오는 들린대요. 거야. 응, 응. 그리고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뭐다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끊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축복받았구나. 그다음에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요번에 이제 그 사업 그러니까 대학생이긴 한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서 상을 받아서 거기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투자자들한테 또 발표하고 교수 앞에서 발표하는데 내가 뭐랬냐면 투자자들 교수들 앞에서 보석같이 보이지요.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탁 나가 발표를 하는데 그 50명인 그 50팀 왔는데 발표하는데 진짜 보석처럼 보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진짜 보석처럼 발표하자마자 보였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축하 사고 싶다. 얘를 데려오고 싶다. 그리고 너가 당신이 하는 그 아이템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어머! 우리 딸이 하는 아이템. 그래서 약속을 어이어이어이어! 이렇게 하고 두 명이 얘기했어. 두 명이. 웬일이야! 자매님, 그 그래가지고. 초보가 완전 효과 빵인 짱이었네!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선포했다. 혜빈아, 내가 선포했다. 너 보석같이 보이라고 했다. 너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네가 가면 빛이 난다. 넌 빛이야. 넌 머리야.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대요. 거기에서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딱 섰는데, 미소가 그냥 막, 그리고 자기고 얘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걔가. 그래갖고, 완전, 그래갖고 자기도 대박, 어른 상금 대박, 이거 대박 쳤네, 진짜, 50팀에, 이번에, 예, 부자매님. 교수들이, 진짜 그랬다니까. 이팀 다, 우리 딸이 대표로 해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아직 대학생이긴 한데, 끝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런 거서 있었고, 이야, 그러니까 뭐 너무 아주 그냥 감사했고, 선포에 그냥 대박을 치셨네, 실제적으로. 이야, 요번에 아주 큰것 들으셨어. 그리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내 말이 다 예언이구나. 그래서 농담도 절대로 안 좋은 농담 하지 말고, 그내 믿음이 입술에 어떻게 있는 그렇게 왔어요, 자매님은? 내 말이 예언이다라는 말이. 내 말이 그냥 이렇게 우리 장자의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장자잖아요. 장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잖아. 장자는 축복할 권세가 있잖아요. 저주할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치. 내 입술에 있는 이 입술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말과 또 진짜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 정말 돌파되겠다. 축복하겠다는 마음 믿음이 탁 왔어요. 요번에. 이번에 아주 큰 시프팅 하셨네. 그 믿음이 네, 이게 그래갖고.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 머리는 맴맴맴맴 돌아도 그게 몫에나 뭐 내가 될까? 이런 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렇게 딱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온것 같아? 자매님, 비결 좀 가르쳐 줘봐요. 이분들 좀다 와야 되니까. 비결이 뭔것 같아? 저는 그 선교사님 말씀처럼 저질렀어요, 진짜. 저질렀다. 저지르다 보니까 믿음이 억겁됐어. 왜냐면 기도도 치유도 해면해야지 이게 필요하니까. 아니라 아직 안 됐지만 그냥 해보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게 믿음이 왔다는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지. 진짜 그게 깊게 심겨졌어요. 그런 단계 거치면서. 바로 갑자기 된게 이거야. 아니고. 그래. 갑자기 된게 그래서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 믿음이 떨리지만. 오면 하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믿음이 내가 조금 약곡처럼 자랐지만 부르었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나 아직 두렵지만 그래도 말씀에서 이랬으니까 순종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이 오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이었습니다. 했을 때 그거 네네, 맞아요. 굉장히 그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그랬어요. 건데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시니까 인양받침 되는 거야, 저는.
이 간증 너무 좋은데 이거 얼굴 올리면 안 돼. 간증. 네? 이거 올려도 돼요? 됩니다.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이것도 돌파, 장자가, 돌파. 제대로 장자가 됐네? 이거 됐는데, 뭐, 간증 올려도 뭐라고 안 하시고, 야, 장자가 된 사람은 이렇게 틀려. 아, 나는 진짜, 은정자매님이 이 장자권에 대한 그 귀함도 왔고, 그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애서로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깨달아졌고, 그걸 또 처리했고, 빨리. 그리고 이제 이 장자권을 취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너무너무 높이 사고 싶어요. 정말 이, 그랬기 때문에 자매님 지금 어떤 부분보다 지금 효능이 훨씬 나타난 거거든. 이게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원래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잘 못하시고. 근데 언제 이렇게 딱 시프팅이 될지 몰라요. 그딱그 시기가 이번에 5차 때 뚫으신 것 같아. 그 딸이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말 진짜 믿고 하신 거거든요, 자매님. 근데 보석같이 되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너는 보석이라 똑같이, 말도 똑같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신 거거든. 너가 더 선포했기 때문에 된 거야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자매님한테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정말 대박 치셨다. 할렐루야!